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부터 고강도 슬로우버피 시작할게요. 슬로우버피로 내려가서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좌우 한 번씩 진행하고 다시 스쿼트 자세를 지나 일어납니다. 이렇게 총 10번 진행해 볼 거예요. 호흡은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세요. 제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은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때 엉덩이가 좌우로 많이 틀어지거나 엉덩이가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복부와 코어 힘을 계속 사용해 주셔야 돼요. 내쉬면서 업. 플랭크에서 어깨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목 위에 어깨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버텨주세요. 팔목이 너무 아프거나 어깨가 흔들리는 분들은 플랭크의 정석과 푸시업의 정석편을 지나서 슬로우 버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다시 스쿼트, 촬영. 오른쪽 다리로 먼저 시작했다면 중간에 왼쪽 다리로 바꿔주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다운독 스트레치와 마운틴 클라이머를 함께 진행해 볼게요. 내려가서 다리를 뒤로 보내고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는 높게 들었다가 후면부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마운틴 클라이머 하면서 속근육, 복부 앞면을 조금 더 사용했다면 다운독에서는 스트레치 느낌과 후면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속도가 빠른 분들은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단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단계별로 그리고 속도에 맞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스쿼트 자세를 지나오다가 허리가 아프거나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스쿼트 자세를 패스하고 곧바로 일어나는 자세로 돌아와 주세요. 세 개 더 해볼게요. 오른 다리 보내고 스트레치, 다시 플랭크, 스쿼트 지나서 내쉬는 호흡에 촬영, 내려가고 다리 보내고 스트레치, 다시 다리 가져오고 앞으로 나란히 촬영, 하나 더. 이번엔 왼 다리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왼 다리 보내고 마운틴 클라이머, 다시 왼 다리로 가져와서 스쿼트 지나고 내쉬는 호흡에 촬영. 저는 최대한 일정한 속도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버금이들은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절대 제 속도가 빠른데 억지로 따라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언제나 가슴은 활짝 열어주시고 배꼽 근육은 당겨주시고 골반은 활짝 편 상태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진행을 해주세요. 보내고 마운틴 클라이머 가져오고 앞으로 나란히 촬영. 특히 스쿼트 각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억지로 스쿼트를 풀 스쿼트로 하려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억지로 가동 범위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언제나 어깨와 골반에 박스, 네모난 내 몸통의 힘에 집중해 주시고 어깨와 다리가 과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등, 날개뼈, 가슴, 복부, 엉덩이, 몸통 근육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세요. 하나 더. 다음 파트는 다운독 스트레치 함께 진행해 볼게요. 다시 왼 다리로 보내고 스트레치 지나서 다시 다리 가져오고 스쿼트 촬영. 이번 편은 고강도 슬로우 버피이기 때문에 슬로우 버피 50개 또는 하루 10분 슬로우 버피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 기초 영상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고강도 영상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촬영할 때도 한 3, 40개쯤부터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스트레치하고 다시 다리 가져오고. 너무 급하게 하려다가 플랭크 동작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다운독 전에 플랭크, 다운독 지나고 플랭크 지나서 스쿼트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주세요. 저는 마시면서 내려가고 스트레치 할 때 내쉬고 다시 스쿼트 자세까지 마셨다가 내쉬면서 일어났어요. 다리 보내고 다운독, 플랭크, 스쿼트, 차렷. 다음은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다시 오른다리 보내고 가져왔다가 일어나고요. 제가 카운트 두 개를 빼먹어서 여기서는 슬로우 워피로만 다리 보내고 곧바로 가져와서 일어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다시 다리 보내자마자 가져와서 스쿼트, 차렷. 이번엔 마운틴 클라이머 얹어서 다리 가져오고 내쉬는 호흡에 차렷. 손바닥을 넓게 사용해 주시고요. 바닥 짚었을 때는 손목에 공간을 만들어내듯이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그리고 등은 말리지 않게 가슴을 앞면으로 조금 내밀어줍니다. 후! 바닥 짚고 복부 힘을 주면서 마운틴 클라이머 하고 다시 가져와서 스쿼트 업. 일어나는 순간에는 무릎을 조금 열어주시고요. 스쿼트 자세 할 때보다 조금 더 지면을 발로 밀어내는 느낌을 더 써주세요. 스쿼트 동작이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때문에 스쿼트 자세를 구분 짓고 넘어가는 게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슬로우 버피 50회 챌린지 그리고 하루 10분 슬로우 버피 동작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고강도 슬로우 버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호흡 뱉고요. 다시 진행해 볼게요. 다리 보내고 다운독 스트레치, 플랭크, 스쿼트, 차렷. 다리를 보낼 때 양 엉덩이에 힘을 주고 골반이 좌우로 너무 틀어지지 않게끔, 돌아가지 않게끔 내 몸의 네모난 박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주세요.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구부러지지 않게끔 과신전 주의해주시고 손바닥부터 어깨까지 팔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하는 느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몸을 늘리는 느낌까지 함께 사용한다면 속근육도 키우고 정렬도 바라지는 그런 슬로우 버피 챌린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리 가져오고 스쿼트 자세 지나서 차렷. 다시 마운틴 클라이머 당겨주고 가져오고 내쉬면서 업. 바닥 짚고 다리 보내자마자 바로 마운틴 클라이머 일어나면서 차렷. 여기서 다시 슬로우 버피만 마운틴 동작 빼고 일어나 볼게요. 제가 힘들었는지 중간에 자꾸 하나씩 빼먹은 구간이 있네요. 자, 다시 마운틴 클라이머 추가해줍니다. 다리 당기고 스쿼트 자세 지나서 내쉬는 호흡에 업! 바닥 짚고 계속해서 팔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강하게 호흡 뱉으면서 일어나고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마운틴 클라이머로 가져오고 다리를 당겨오는 순간에 강하게 복부 힘과 가슴을 열어주는 느낌을 함께 사용해야 돼요. 다리 가져오고 강하게 내쉬면서 업! 여기서 슬로우 버피 두 개 더. 후, 하나 더. 다음은 다운독 스트레치 함께 가볼게요. 스트레치하고 곧장 다리를 가져와서 스쿼트로 일어납니다. 바닥 짚고 팔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스트레치하고 다리를 가져오는 순간에도
코어 근육을 잃지 않을게요. 배꼽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다리를 가져오고 스쿼트 자세 취하고 업! 내쉬는 호흡에 다운독 스트레치,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내쉬며 업! 바닥 짚고 팔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다섯 개 더 해볼게요. 바닥 짚고 골반이 그대로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독 스트레치와 다리를 가져오는 동작을 진행합니다. 호흡이 너무 거칠어진 분들은 제 큐잉보다 조금 더 빠른 패턴으로 호흡을 진행해 주셔도 돼요. 본인 체력과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되 너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운독이나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빼고 슬로우 버피 동작으로만 진행을 해도 돼요. 제 채널에는 슬로우 버피 50개, 100개, 10분 슬로우 버피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한 다음에 충분히 기초 영상들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번 영상 슬로우 버피 고강도 버전을 진행해주세요. 우리 80% 지점 넘었으니까 조금 더 힘내볼게요. 후. 저도 지금 땀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내쉬면서 업! 15개 남았어요. 후, 바닥 짚고. 슬로우 버피를 조금 더 노련하게 하는 방법은 다리의 움직임을 계속 주는 거예요. 바닥을 짚자마자 다리를 보내고 곧바로 다리를 움직여서 일어나는 동작까지 절대 정지하는 구간이 없어요. 여기도 마운틴 클라이머를 빼먹었네요. 마지막 다운독 가볼게요. 하나, 스트레치, 플랭크, 둘, 스트레치 할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몸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도 괜찮아요. 다만 어깨나 가슴이 빠지지 않게끔 손바닥과 날개뼈, 몸통을 연결해주세요. 바닥 짚고 다리 보냈다가 다운독 스트레치. 내쉬는 호흡에 차렷. 바닥 짚고 오른다리 보냈다가 스트레치. 플랭크 지나서 다리 가져오고 업! 네 개 남았습니다. 화이팅! 세 개 더. 두 개 남았어요.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호흡을 강하게 뱉어줍니다. 라스트. 끝! 저 지금 땀 터진 거 보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